20년 전 제천에서 발생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논란 이후 첫 사례로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태현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섭니다. 지난 1998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인 신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장모 씨로 장 씨는 당시 사료 대금을 포함해 1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. 저희 어머님 그 일로 해서 돌아가시고 아버님 지금 아픕니다. 저도 사료 대금하면서 지금까지 그 채무를 갖고 있어요.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첫 고소장으로 앞으로 줄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 들어 서너 명의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았고 이들 대부분 증빙 서류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싸움은 5월이 좀 넘는 것 같고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한데 추가적인 뭐 고소가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해야지. 경찰이 마이크로닷 부모를 인터폴에 수배한 가운데 피해자들까지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